저녁에 오시기 전에 뭐 하다가 오셨어요? 주무시다 오셨어요? 아니면 TV 보다 오셨어요? 맛있게 저녁 드시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오셨어요? 식구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급히 달려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떠날 줄 아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집착을 하고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TV 드라마 보다가 떠나오는 거 쉽지 않죠. 야, 요거 오늘 왜 이렇게 재밌어? 시간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신앙생활은 떠남의 결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즉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때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깊이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떠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또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가면서 지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모든 내용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서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약속,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것을 성취해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나라는 얘기를 주신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이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아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남은 삶을 동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온 부모이지만,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내 생각을 또 내 결정을 도와주었던 그 부모이지만, 새로운 동반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면서 또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이 부자 관원 청년, 그 젊은 사람이 돈도 많은 부자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이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회의 지위가 있으면은 지금 이 세상을 즐기고 자기의 꿈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성공 대로를 달려가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의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했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조추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래서 왜? 성경은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신하며 돌아갔다.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물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떠날 수 있어야만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 명령이 어디에서 주어졌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60세라 그랬고, 오는 도중에, 아니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 그렇죠? 그리고 조카로, 또 자기 아내, 이렇게 해서 같이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 순종하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 아비랑 같이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서는 가는 오는 도중에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보면은 약 15년, 맥시멈 한 15년을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하란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에 오늘 본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부분적인 순종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빚어가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달라졌죠.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절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시할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좀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왜?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 시작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10절부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와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참 많이 나와요. 가령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는 것을 자꾸 막으셔서 아 참 고통스럽고 내가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길을 막으시. 아 그러다가 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장을 새롭게 여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첫 도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 전도도 못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시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항상 우리에게 형통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공로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크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얘기 없어요. 자기 판단에 이게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살기가 좀 어렵구나. 그래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영영 이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겁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마구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사례, 내 아내라도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그런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례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이 저 여러분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는 뭐 남들보다 그렇게 특별히 이 아름답지가 못하다. 그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겼어. 예?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가지고서는 사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래서 혹이라도 너를 강제로 데려가더라도 누이니까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면 남편을 없애하고 아내를 빼앗아 가던 거 아니에요. 누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살 수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얼마나 치사해요. 네?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 네? 자기가 조금 위험해지니까 네? 자기 생명 건지겠다고 그냥 그렇게 소중한 아내를 그냥 내버리듯이 당신이야 붙잡혀 가건 말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거기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에요.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지 머뭇머뭇거리게 되면 거기에 죄가 자꾸 더해집니다. 때로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 아리따운 여인 그 이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빠에게 말이에요. 오라버에게 아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냥 엄청나게 준 거예요. 이거 받아가지고서는 신이 났겠습니까?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브라함의 큰 벌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쓰여져야 됐는데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아니 먼저 매를 드시려면은 아브라함을 치셔야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 귀한 아내를 그냥 내주고 거기서 그 대가로 또 물질을 받아가지고선 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리셔야 됐는데 성경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그 위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즉 내가 내 편에 서 주시겠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벌을 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주시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참 다 달라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브라함을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감싸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룰 때도 항상 매로 쳐서 바로잡는다 그렇진 않아요. 잘못한 것을 아는데 오히려 부모가 그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감싸줄 때에 그 아이가 마음속 더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 편에 약속대로 서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바로 잡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얻은 소유를 다 가지고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설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두려운 재앙을 애굽의 애굽 바로 왕의 집에 내리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참으로 천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단어. 그것이 첫 번째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이라고 한 단어. 두 번째가 제단이라고 한 단어. 세 번째가 약속이라고 한 단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만 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약속대로 허락하셨던 것, 응답하셨던 것,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어야 했던 시련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 우리 개인적인 삶만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돌아봐도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축복, 가정과 생활의 축복, 성취된 약속들, 위대한 행복의 기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좁은 가시밭길을 따라 깔려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좁은 가시밭길과 같습니다만은 그 순종의 길에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축복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내리시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혜, 우리가 바라는 위대한 성공 또는 행복의 기회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좁은 가시밭길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 좁은 가시밭길만 보고 순종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사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장막. 75세의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몇 세의 세상을 떠납니까? 네? 175세의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 이후 100년을 더 사는데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합니다. 장막 생활을. 100년 동안 옮겨 다니는 삶을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막을 치고, 즉 한 군데 터를 잡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어느 때든지 다시 떠나갈 준비,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장막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터를 닦고 뿌리를 내리고 큰 집을 짓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장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시 장막을 접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막을 짓고 살아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를, 이 땅의 큰 터를 잡고 이 땅에 내 이름을 내세우고 이 땅에 내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 전혀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장막집을 짓고 사는, 장막집의 삶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사람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어느 사역을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에 밝히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회자의 삶, 귀한 하나님의 종을 살아갔던 선배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거지, 저렇게 목회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뼈를 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으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지시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다시 장막을 접을 수 있어요. 그게 순례자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도 영원히 나와 함께 안주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선 그 다음부터 100년 동안을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아주 귀한 교훈. 두 번째로 제단, 이것은 오늘 말로 바꾸면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다 장막을 치든 거기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았다. 그때 제단들은 어떻게 해요? 주로 돌로 돌단을 쌓았습니다.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아하, 장막은 또 거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고 떠난 오랜 후에도 그곳에는 돌로 쌓았던 제단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었다고 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개인과 가정의 그 기도와 예배의 본이 되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든지 간에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놓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장막을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또한 자기 복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여기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 자기 복종의 고백적인 행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비록 장막을 치면서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예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자 하는 이 예배가 장막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어요? 특별히 텐트 가지고 오랫동안 여행해 보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행자들이 먼 길을 가게 되면 여러 날을 가다가 노상에서 길에서 자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요. 누워서 자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떠날 때면은 뭘 또 봅니까? 나침판을 또 봐요. 지도를 또 봐요. 또 밤이 되면 하늘을 봐요. 별자리를 봐요. 왜? 이제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 순례자의 삶,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음에 내가 떠나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배단을 가는 곳마다 쌓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제단이, 제단.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다 간 곳에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앞서간 우리 부모가,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흔적을 남겨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산. 세 번째로 약속입니다. 약속.
첫 번째 약속이 2절부터 3절까지에 나왔었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기.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이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보여줄 땅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보여준 땅이 됐어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땅에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간 그곳에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미 뿌리박고 살아가는 정착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읍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그 사람들은 금전 및 문서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일도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이 갈수록 증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 한 목자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오고 그리고서는 그 후손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고 한 이 가능성을 누가 볼 수 있었겠어요? 그건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순종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은 연속적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어 가고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성취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또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꾼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취미생활, 세상의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심,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그 어떤 일,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용기의 결단이 없이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는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는 나와 내 자손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And you know and I know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가로막는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오늘 저녁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